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문학은 수능 특강 적용학습의 현대소설에 속하는 달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수능 특강 소설 중에서 배경이 달밤이었던 소설이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 달밤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의 달밤도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화했는데, 여기서의 달밤에서의 배경 달밤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배워봤을 법한 문학이기에 아무래도 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지문이라도 꼼꼼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지문 분석 들을 때 집중하면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세 되었을까? 자, 성북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죠.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자,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서술자는 작품 안에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의 서술자는 나지만 주인공은 내가 아닌 황수광이라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의 시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여기서 여기는 성북동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고요. 나는 사대문 밖에 위치한 성북동을 시골이라 생각하고 있죠. 우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성북동을 시골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황수건은 우리의 주인공이자 우둔하고 천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곳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가 바로 관찰의 대상이자 황수건이 되는 거죠.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자, 황수건에 대한 나의 느낌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성북동을 일단 시골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시골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산이나 물이나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황수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 자, 대처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뜻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회지,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띄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의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주는 것이다. 자, 일단 황수건에 대한 나의 시선이 나와 있어요. 나는 황수건에게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황수건에 대해 나는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긍정적 시선을 묻는 문제가 잘 출제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아, 이대기 문안서 자기서 문안이란 사대문 안 조선시대에 서울에 있던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이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 안쪽의 이름입니다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너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이쇼?
한다. 보니 핫비는 안 입었으되, 자 여러분 여기서 핫비는 안 입었으되가 나타내는 황수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핫비를 입지 않았다는 건원 배달부가 아닌 보조 배달부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고요. 이런 황수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일치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핫비는 안 입었으되 보조 배달부로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었죠. 제기. 자, 제기, 이런 거 제기랄, 이런 뜻으로 비속어에 속한다 할수 있죠.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어뜨리며, 그런데 뷰, 왜 이렇게 제 꼬만 집을 사고 와게 뷰? 아, 내가 알았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 거리 뷰. 자, 지금 처음 본 사람한테 집 조그맣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속 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황수건이 나타납니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딱딱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로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 나 옆으로 보니 장구대가리다. 자, 이거는 황수건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스꽝스럽게 생긴 외모로 황수건의 삶과 조응한다라는 식의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냐고 수고했소. 여기서 나의 성격도 한번 알아놔야 되는데, 황수건이 처음 만났을 때집 작다고 했지만, 나는 엄청 신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이것 또한 황수건에 대한 외양 묘사가 드러나죠. 이런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라는 식의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쁨이라는 심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몰입쇼, 이게 제 업인데뷰.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자, 지금 신문 배달부로 온 황수건이 신문을 배달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방을 살피고 있죠.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랍니다. 하고 인사를 묻힌다. 나도 깎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겐 개가 없구먼 입쇼 한다. 아직 없소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한다. 왜 그러소? 자, 나는 지금 처음 만난 황수건의 황당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지배비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자 나는 지금 황수건의 황당한 말을 재미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또왜 그렇소 하고 묻죠. 아이집 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지배비쇼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 쇼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막 깨물려고 덤비는 거리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는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에게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자, 부르댄다라는 단어의 뜻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남을 나무라기나 하는 듯이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잡고 가느다랗다. 이것 또한 황수건에 대한 외양 묘사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 중략 부분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 삼상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미천만 있으면 삼상학교 앞에 가서 뻐저시 장사를 할 텐데 뷰, 안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이 장사도 하굽쇼? 여기서 참이는 참회예요, 참회. 가을부터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합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자, 여기서 황수건의 허풍스러운 성격이 드러나고 있죠.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데 쇼? 여기 또한 황수건의 허풍스러운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저시 참회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자, 나는 지금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황수건을 위해 돈 3원을 황수건에게 쥐어줍니다. 이돈 3원은
상수관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의 감정이 드러나고요. 이런 돈삼원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돈삼원이 의미하는 바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삼원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자, 이 사람은 황수건은 돈삼원, 삼원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가요. 이런 황수건을 보면 순박하고 천진스러운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 구절이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이 간접 제시되었다라는 선지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간접 제시라는 것, 둘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의 세계를 갖다 두고 갔다. 자, 여기서 참의 세계의 의미도 정말 중요합니다. 참의 세계는 황수건이 나에게 가지고 온 소재로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나타내죠. 참의 세계 또한 소재의 의미를 묻는 선지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돈삼원 참의 세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자, 이제 서술자가 직접 보고, 본게 아니라 들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장마 때문에 참외 장사가 실패하게 되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황수건과 그 아내죠.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남편만 남들처럼 약간 정상적이라면 아니면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자, 들으니부터 달아난 것이라 한다까지는 사건의 요약적 제시가 나타나고요. 황수건이 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그의 아내가 가출을 한 이유가 나타나 있죠. 자, 이 부분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 소설은 대화와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황수건이 처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참외 장사도 망했는데 아내까지 도망간 황수건의 상황은 설상가상,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위 집을 찾아왔다. 웬 포드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포도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그냥 맨손에 들고 왔대요. 이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황수건이 포도를 훔쳐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하지만 황수건이 포도를 훔쳐온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포도 또한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웬 사람 하나가 수건이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간 이유를 알죠.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자, 나는 황수건을 걱정해서 매를 말리고 포도값도 물어줘요.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자, 훔친 포도를 나에게 주고 황수건은 사라지죠.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자, 여기서 나는 황수건의 순박한 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내가 황수건에게 가지는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황수건의 순박한 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듯 하였다. 자, 여기서 달빛이 깁을 깐듯 하였다를 통해서 서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느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완 나미다카 다메키카 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키카라는 문구의 의미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는 의미로 불행한 삶에 지친 황숙원의 현실 체념적인 심리를 대변하는 문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의미와 황숙원의 심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황숙원은 지금 체념의 정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큰 길을 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림에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채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야 할 일. 자, 여기서 무안해야 할 일은 황수건이 포도 훔쳐준 거죠. 시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자, 몸을 감추는 건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예요. 내가 황수건을 배려한 일이 드러난다라는 식의 선지가 출제되었고요. 나는 황수건이 무안하지 않게끔 몸을 감추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황수건에 대한 배려가 될수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는 길을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을 외우지도 못하는 듯첫줄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자, 여기서의 담배는 황수건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수 있고요. 황수건의 정서, 바로 이 답답한 정서죠. 답답한 심정과 그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담배라는 소재에 대한 선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놔야 되는 건 바로 달밤이라는 배경이죠. 달밤이라는 배경은 일단 앞에 나왔듯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황수건의 아픔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애상적이고 서정적으로 돋보이게 하고요.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달밤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달밤의 역할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자주 출제됐던 문제 세 문제를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나타난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4번 풀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4번의 답은 바로 3번이라고 할수 있죠. 일단 3번 먼저 가면 서술자가 처한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점은 서술자는 나고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은 황수건에 대한 상황이었다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때문에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1, 2, 4, 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황수건을 배려하는 장면이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황수건이 무안할 일 때문에 내가 몸을 숨겨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2번, 말하기 방식을 통해 사건의 전개를 요약 제시한 장면이 있다. 아까 들어보니 그 마누라 안에 도망간 것까지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었죠. 4번, 삶에 지친 주인공의 심리를 서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자, 삶에 지친 주인공의 심리를 아까 담배라는 소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냈었죠. 5번, 주인공 황수건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는 장면이 있다. 자, 주인공 황수건은 여기 위에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키카라는 노래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일본 노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바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가는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입니다. 5번도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라고 할수 있죠. 달밤이 세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드러나 있다. 자, 일단 달밤이 세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드러나 있지 않죠. 달밤을 의인화시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정 또한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지금 이 소설은 그냥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라 볼수 있고요. 이런 열린 결말을 통해서 독자들은 여운을 가질 수 있죠. 3번. 달밤은 주인공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대조되는 시공간적 배경임을 알수 있다. 우리 아까 달밤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달밤은 지금 주인공의 상황과 대조되는 배경이라고 할수 있죠. 자, 달밤은 주인공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아까 봤던 달밤의 역할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서정적 분위기를 더해주며 달밤이 황수건을 향한 서술자의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게 해주고 있죠. 5번. 달밤이라는 평화롭고 서정적인 느낌과 실패한 주인공의 처지를 대비하여. 이게 아까 3번이랑 좀 유사한 선지죠. 비극성을 다소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비극적 이야기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끌어서 소설이 지나치게 예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달밤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어제다부터 핵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까지죠. 6번도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여러분? 6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자, 4번은 달밤이라는 배경은 인물의 희화화를 더 강화시키는군.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달밤이라는 배경은 인물의 희화화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죠. 1번, 2번, 3번, 5번은 알아두면 좋으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빛 없는 길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군. 그렇죠. 불빛 하나 없는 길, 좀 암울한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나는 굳이 아는 채를 안 하면서 상대방, 바로 황수건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3번, 달빛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군. 자, 달빛, 달밤의 역할이었죠.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 5번,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 바로 답답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본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나무 아카데미에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